오늘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려면 어디를 정복해야 되는가? 당회를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뭘 일을 하려면 전략도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당회를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장로 뽑아주면 안 돼요. 허허 웃는다고 턱 찍어주면 큰일 나요. 다른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찍어줘야 되지만 물어보고 찍어줘야 돼요. 장로님 되시면 우리 교육부 예산 잘 줄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찍어줘야 돼요. 물어볼 거 뭐 있어? 보고 찍어야지. 저 사람이 교육부에 관심이 있나? 아이들에게 투자할 사람인가? 그걸 보고 찍어줘야지. 아무나 턱턱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한 거 하나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교육하는데 교회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지 말고 장로 투표하고 그럴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 운동해요. 교육부 잘해주면 찍어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잘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당회를 들어가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학교를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앉아서 맥 놓고 있지 말고 교회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게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야망을 위해서예요? 아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사심 없이 양심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욕심 없이, 그것은 욕심내면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나 밀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정책을 교육적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침노도 하고 정복도 하고 그러는 교회 학교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119가 긴급구조대지만 미국과 캐나다 이런 쪽은 911이 긴급구조대예요. 911 긴급구조대 뭐 이런 방송인데 그 레스큐 911 하는 그런 외화였어요. 911 대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급박한 상황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실제 상황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꾸며서 보여주는데 언제나 감동적이에요. 언제나 감동적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보다가 너무 감동돼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저런 거 한번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이게 밤낮 내 밥이나 먹다 살다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저런 거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제가 오병이어의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 이런 해석이 되었어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5천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 또 하나는 5천명을 먹이는 사람. 사람들은 5천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5천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5천명을 먹이는 사람.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에게 젊은 집사님 한 가정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헌신했어요. 서울대학교 박사 출신이에요. 부인도 서울대학교 약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약국 잘 경영하던 분인데 교수 자리도 그만두고 약국도 정리하고 중국 연변으로 가겠다고 나섰어요. 중국 연변엔 조선족 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거기 교수로 간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한 달에 500불 생활비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장인 어른이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장인이 펄쩍 뛰었죠.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제 설계 테이블, 5천명을 먹이는 사람 설계 테이블 장인 어른에게 갖다 드렸어요. 아버님,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장인어른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님, 저는 이 설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 살면 5천명분 먹는 사람 될 수 있지만 중국 연변에 5천명을 먹이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믿음이 없는 장인어른도 감동했어요. 그리고 허락했어요. 지금까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연변 조선족 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잘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설교 듣고 세 명이 헌신해서 연변으로 갔어요. 제가 너무
설교하고 교인들이 가니까 감사하기도 한데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데인데, 얼마나 힘든 데인데. 그래서 제가 신방 갔어요. 연변. 전 신방 안 다녀요. 국내에서는 신방 안 다니는데 거기 신방 갔어요. 거기 신방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갔는데 착각했어요. 위로받을 사람이 거기 없더라고요. 이렇게 펄펄 뛰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기 전까지 마음을 결정하는 게 힘들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거기 가면 신날까요? 신죽을까요? 신나죠.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을 사람이지 위로받을 사람이 거기 없더라고요. 부모들이 아이들, 학생들, 또 선생님들, 학생들이 공부 잘 안 하면 뭐라 그러나? 공부해서 남주냐? 그래요. 이거 참 치사한 말이에요. 참 감사한 건 애들이 그 말 듣고 감동을 안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 말에 감동받고 공부하는 애들 잘 못 봤어요. 근데 만일 애들이 그 말에 감동받아서 공부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그래 놓으면 큰일 나죠. 별건 아니지만 말을 바꿔봤더니 말이 근사해지더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자. 근사하죠? 근사해. 우리 큰아이가 그놈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공부 잘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공부도 은사대로 하거든요. 누구나 다 잘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잘하라 그런 사람만 잘하면 돼요. 그건 뭘 다 잘하겠어요. 공부 다 잘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야죠. 근데 이놈은 잘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은 잘 안 했어요. 고3 때가 되도록. 내가 한날 불러서 그랬어요. 너 그만큼 공부해도 너 뭐 별로 지장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아빠가 보기에 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만큼은 노력 안 한다. 너 왜 공부 잘해야 되는지 아냐? 내가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우리 아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고1 때 자기 나름대로 성령 체험이 있어서 재미든 갖고 예수 믿던 아이예요. 너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드려야 되지 않냐? 공부하는 학생이 너 뭘 드리겠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 실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너 해야 할 일 아니냐? 너 공부하는 거 최상의 공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더니 아이가 받았어요. 또 얘기했어요. 5천명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 공부 잘하면 5천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지만 아니, 공부해서 남주는 거야. 공부해서 남줘라. 이 말에 아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이요, 학교 책상 맞은편에다가 모조지에다 공부해서 남주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날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공부해요. 지금까지 공부하죠. 예, 걔는 공부 잘하고 또 잘할 거예요. 근데 왜 잘하나?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아니까 잘하더라고요. 돈 벌어서 남주냐? 이거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전파, 막가파, 공산당이 생겨요. 돈 벌어서 남주냐? 아니요. 돈 벌어서 남? 예? 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그래요. 돈은 남주려고 버는 거예요.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어느 날 제 방에 오더니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 헛장사했어요. 그래요. 왜요? 아,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니까 한 푼도 안 남았어요. 헛장사 아니네요. 그랬더니 아,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요. 내가 그랬어요. 아, 세금 내셨다면요. 아, 세금 냈죠. 직원들 월급 줬다면요. 아, 줬죠. 큰일 했네요. 그게 왜 큰일이에요?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모르긴 해도 집사님 재산 다 정리해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죠? 그랬더니 그거야 되죠. 집사님 누가 왜 사업하냐고 물으면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나 이 재산 정리해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골프 치고 살 수 있어 평생. 근데 나 왜 사업하는 줄 아냐?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그런다. 은행에 집어넣으면 나만 바라먹게 좋지만 사업을 돌리기 때문에 직원 월급 줘서 같이 먹고 살지 않냐? 나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해. 나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사업해. 말이라도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에 내가 기대한 이상의 감동을 받았어요. 얼굴이 뭐 빨개지더니 되게 은혜 받았어요. 내 말 맞죠? 그랬더니 예. 헛일이에요? 큰일이에요? 큰일 했네요. 그럼 감사한 거 매지? 그랬더니 예. 예,
사람들이 속이 좁아가지고요 직원들 월급 준 거는 헛일인 줄 알아놓으면 안 돼요. 그분은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뭐 그달 못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직원들 월급 줬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업은 왜 하나?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중에도 사업하는 분이 계시는데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가서 우리 견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돈 벌어서 연보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돈 벌어서 직원 월급 제대로 줄 생각부터 해라 안 해요 그랬어요. 이상한 목사죠? 왜요? 내가 가만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직원들 월급은 좀 차차 주고 연보부터 내야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은요 사람들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일에 앞장서라고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연보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연보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살 길 열어주라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들 월급 조금 줘야 돼요? 잘 줘야 돼요? 잘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뻐해야 돼요. 세금 떼먹어야 돼요? 잘 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나라 덕봐야 돼요?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덕봐야 돼요? 예?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덕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 덕만 보면 돼요? 하나님 덕만 보면 돼요. 그까지 세금 떼먹어서 뭘 큰 부자 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못 써요. 그러면 못 써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목사 아직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세금 냈어요. 동안께 갈 땐 세금 거기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세금 냅시다 그랬더니 아 나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내 월급이 평균 웬만한 사람보다 못지 않은데 나보다 월급 덜 받는 사람도 다 세금 내는데 나라고 세금 안 내고 사는 거 떳떳지 못하니 세금 냅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세금 냈어요. 청량리 세무서에다 자진신고해서 세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 세무서장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같아. 우리 동안교회에다 사업자 등록증을 떼주더라고요. 거길 보니까 내가 사장이야 사장. 내가 동안교회 사장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높은 뜻승에게도 지금 사장할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노예 가입하고 그래야지 세무서자가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세금 내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벌어서 세금도 내고 돈 벌어서 남도 먹여 살리고 돈 벌어서 남 주지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많이 벌어서 남 안 주고 뭐 몇 개나 먹겠다고. 여러분 돈 쌓아두는 재미도 괜찮지만 쏠쏠하지만 그래도 그걸 풀어서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뭐라고 그래도 이걸 써서 사업을 하게 하셔서 직원들 월급 주게 하시나. 그러니까 사실은 직원들 월급 준 날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날 감사헌금 해야 그게 제정신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맞죠?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감사한 줄 아세요? 그거 기뻐하세요. 아, 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더 잘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출세해서 남주냐? 이게 아주 나쁜 말이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둘씩이나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엔 아들 보내고 이번엔 둘씩이나 가고 아들이 감옥에. 여러분 이거 불쌍한 나라예요. 왜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목회 그 삶의 철학이 출세해서 남 주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을 때 출세했을 때 야 이때 이 권한을 통해서 남 줘야지 남 잘 돌봐줘야지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출세해서 남 예수 믿어 남 주냐 이건 말이 더 안 되죠. 예수 믿어 남 주냐 이거 더 나쁜 말이에요. 예수도 남 주려고 믿어요 남 주냐 하려고 믿어요. 예수는 남 주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남 주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행함으로 얻어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지. 우리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아빠 나 살려주세요. 근데 야, 이 자식 잘 빠졌네. 내가 십계명 써가지고 가서 지킬래 안 지킬래 그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십계명 지키면 건져주고 안 지키면 죽여요 자식을.
아니요, 살려놓은 다음에 계명을 줄 수는 있지만 계명을 주고 살릴 수는 없어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계명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신 것이지 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 한 말씀 없어요.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행함으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죠.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갈까요? 그러니까 어느 청년 하나가 그 전에 집회 안 했는데 목사님은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 똑바로 박히네. 목사님은 가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난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휴 뭐 할머니는 어떡하시고요. 제가 문여동남 외아들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혼자 있는데 할머니는 어떡하시고요. 사모님은 어떡하고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그건 난 졸업했다 그랬어요. 제가 83년도와 93년도에 차 사고로 두 번 죽다 살았어요. 83년도에 차 사고로 죽다 살았을 때 그 어느 집회 가서 수안보 원천 갔다 오다가 낮에 잠깐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로 이제 죽을 뻔했었어요. 집회도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야 내가 오늘 100번이면 99번 죽었던 거 살았구나. 그때 내가 만일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걸리대.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사나, 우리 아내 이 30대 초반 이 젊은 과부 여자 이거 어떻게 사나, 이거 유치원도 못 가는 우리 애들 셋 애비 없이 어떻게 사나, 그게 제일 먼저 걸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또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예,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시나. 당신이 죽어야 문제지 내가 죽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셔요. 그러면서 그러시대요. 너 어머니 너 죽어도 살아. 자식 죽는 거 힘들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더라. 나 그거 이해됐어, 믿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슬프지만 힘드시지만 극복하고 잘 사실 겁니다. 동의했어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야 그러시대요. 내 아내 뭐 가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지만 그건 접대형 멘트란다. 아 참나. 여자들 남편 없다고 다 못 살든 좀 힘들고 외롭고 그러겠지만 남편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게 뭐 요만큼도 뭐 반복할 근거가 없어요. 예, 아멘 했어요. 애비 없는 자식들 다 잘못되든 조금 험하고 고생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다만 그렇다고 못 사는 거 아니야. 내 아이들이 나만 잘 믿는다면 애비 없어도 될 거 다 될 수 있단다. 아, 이게 조금도 의심이 안 가는 말씀만 하시잖아요. 내가 아멘 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완전히 주석이 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애비로 말미암아, 이런 법던데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괜히 착각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하나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목사한테 인정받고 좀 칭찬받고 싶어서 좀 말을 오버했어요. 아,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시대. 그래가지고 어, 그거 걱정돼서 못 죽었냐? 그리고 내가 놀려먹었어요. 걱정 말고 죽어라 내래. 내 장래 전문이다 야 내랬어요. 영락 이제 동안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서 매주 결혼주를 했어요. 매주 나중에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한 주일에 두 토요일에 두 명씩 두 쌍씩 결혼주라고 그랬는데 매주 결혼주를 했죠. 야, 내가 영락교회 있을 때는 할머니들이 많아가지고 매주 장례했어요. 하루에도 네 가정 산에다 갖다 묻었다 내겠어. 근데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내네. 걱정 말고 죽어라 내래. 좀 심했죠? 그렇게 해대니까 지금도 나 좋다고 잘 쫓아다녀요. 야, 그게 좀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야. 네가 뭘 대단하냐? 너 같은 거 써주시는 하나님 감사한 것뿐이지 뭘 너 죽으면 하나님 손에,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여기 파묻을 사람 몇 있을 것 같아 내 눈치. 그게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잘하거든.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그 소리 잘 안 해. 이게 다 미친 사람들이지. 이게 할 일 많은데 여길 뭐하러 이렇게들 왔냐 이 말이야. 교회에서는 오죽이나 열심히들 할까 이 극성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겸손해야죠. 어, 나 죽으면 우리 유치부 되나? 아이 갖다 파묻어 그런 거예요. 아,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아이고 걱정 말고 가세요. 그렇죠?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냐. 이제 발을 잡을게요. 자, 어쨌든 공부해서 남주냐 뭐 이런 얘기 쭉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화요 공부할 때인데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남자들 공부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낮 10시 반에는 여자들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가 크니까 화요일날 성경 공부만 해도 한 1,00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많이 왔어요. 전 시편이 좋아서 시편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세요. 왜요? 제가 점심 한 턱 낼 일이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딸을 살렸어요. 그래요. 난 권사님 딸 살린 적이 없어요. 살린 건 둘째치고 본 일이 없어요. 거긴 교회가 하도 커서요. 목사가 권사님 딸 몰라도 그게 하나도 허물이 안 돼요. 목사가 권사님 딸 모르는 건 둘째치고 그 동네는 권사가 목사를 다 모르는 동네예요.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부임해가지고 안내가 돼가지고 교인들 자리 안내하러 다니는데 안내위원인 권사님이 내가 목사인 줄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리 찾으러 다니는 교인인 줄 알고 붙잡아다가 앉히더라고요. 아이 세상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82년 1월 달에 부임했는데 10월 달, 1년이 거만 다 되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기회가 와서 대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새파랗게 젊어서 제가 그때 32살 때인데 그러니까 여보 여보 저 목사 어느 교회 목사야? 자기 친구 장로님한테 그렇게 물었다네. 그 장로님이 대줬대요. 그 영락교회 목사야. 그래. 영락교회 그때 그만큼 컸어요. 지금도 크지만 지금보다 곱절 컸었거든요. 그때가. 그러니 뭐 장로가 목사를 1년이나 된 목사를 몰라보는 교회에선 뭐 목사가 권사님 딸 하나 모른다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실제로 뭐 본 일도 없고. 근데 내가 언제 고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얘기했어요. 권사님 딸이 우리나라 유명한 오페라 주연 가수였어요. 소프라노. 결혼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남편이 미국 갔다 온다 그러고 안 왔어요. 남편이 미국에서 다시 결혼했어요. 어느 여잔들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자 지독했어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한 몇 달, 한 1년 그러다가 툭툭 털고 나와서 또 오페라하고 음악하고 활동하다가 또 좋은 남자 만나면 결혼하고 그게 정상이죠. 아니에요?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날로 문 딱 닫고 15년 동안 집 밖에서 안 나왔어요. 집 밖으로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어느 지경에까지 갔는지를 알게 돼야 돼요. 그렇죠? 다 아주 폐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밥만 먹지 죽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15년 만에 강제로 끌고 교회로 나왔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어요. 뭐 듣지도 않아요. 그냥 막대기 하나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안타까우니까 화요일날 우선 또 끌려 나오긴 하니까 됐다 싶어가지고 화요일날 제 성경 공부반에 끌고 나왔어요. 그때는 은혜를 받았겠죠? 아니요. 역시 안 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뭐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들어야 받고 말고를 하지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불쌍히 여기서 그런데 들은 게 아니라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가 그 말씀을 마음을 뚫고 들어가 마음에 닿았어요. 들렸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열렸어요. 듣기 시작했어요. 들으니까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둘도 필요 없다 꼭 하나. 두 번도 필요 없다 꼭 한 번. 제대로 마음에 가닿으면 15년 아니야 150년 문 닫고 살던 여자도 산다 하네. 권사님 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끌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간 남들보다 은혜를 곱절이나 받는 게. 이제 제가 찬양대 집어넣었어요. 폴레소프라노 좋은 성대니까 찬양대 하시라고. 낮 공부반에는 그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 집어넣었어요. 찬양 중에 어느 날 독창했어요. 잘했을까요? 잘했죠. 본래 오페라 주연 가수인데
아무리 15년 안 해도 그 성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노래는 목소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찬양은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속에 은혜 치부야. 여러분 그때 그 권사님 딸만큼 은혜 받는 여자가 없었으니까 최고의 은혜 아니겠어요? 최고의 성대에다 최고의 은혜가 가부딪혔으니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거기 있던 모든 교인들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도 모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다. 근데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엄마죠. 그 어머니 권사님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리 죽은 딸 살았다. 그건 죽은 게 산 거거든요. 누가 살렸다? 내가 살렸다 그러네.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렸어요. 그래도 나 밥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밥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요? 내가 전했으니까. 밥값은 했더라. 아 그래서 세종호텔이라고 하는데 권사님 딸 저 아내 넷이 밥을 먹었어요. 점심 먹었는데 그날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이렇게 최고로 흥분하고 기쁘게 되면은요 발이 땅에 안 붙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발이 땅에 안 붙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발이 땅에 안 붙었던 적은 그 전에 꼭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약간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결혼을 죽기 살기로 간 사람이거든요. 아, 이게 보통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뭐, 우리 어머니 고집이 보통 고집인가. 근데 나는 그거보다 또 한술 더 뜨니까 약간 그냥 왕고집끼리 붙어가지고 약간 혼났어요. 그러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결국 졌지 뭐, 나한테. 어떡하겠어요. 그래, 결혼해라. 아, 그날 허락을 딱 받고 날짜를 잡았는데 정말 이렇게 발이 땅에 안 붙더라고요. 그때 한번 경험했고 제가 그 권사님하고 점심 고 먹을 때 발이 땅에 안 붙더라고.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때 내가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911 대원이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911 대원 그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911 대원 한번 해결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911 대원이 나를 부러워하게 생겼더라고. 그날 보니까. 왜요? 911 대원이 살린 생명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살려놔도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보장할 수 없죠. 얼마든지 불행하게 된 사람이 와서 멱살 잡고 911 대원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려놔서 이 고생이냐고 떼써도 할 말 없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살아난 권사님의 생명은 딸의 생명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기쁨으로 사는 그 생명이었어요. 천국의 삶이었고요. 911 대원이 살린 생명은 살려놓아도 몇 년 있다 또 죽는 생명이에요. 아마 80에 죽든 90에 죽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난 우리 그 권사님 딸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911 대원만 봐도 911 대원들이 그 사람이 살아나면 좋아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뛰고 미친 사람처럼 그러는데 내가 그게 부러워가지고 저거 한번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거하고 게임도 안 될 일을 내가 하게 됐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그랬기.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그렇게 기쁘대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것도 재밌고 출세하는 것도 재밌지만 여러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